네,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LG 이노텍 얘기 나눠본다고 했는데요. 산업부의 정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G 이노텍은 사실 애플과 너무 연관성이 커서 애플이 좀뭐 한다 그러면 올랐다가 사실 시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또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LG 이노텍이 홀로서기에 나선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어떤 얘기인지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새롭게 선임된 문혁수 대표가 이제 강력하게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LG 이노텍의 연매출이 20조 원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광학 솔루션 사업부의 매출이 연매출이 한 17조 원 됩니다. 매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좀 LG 이노텍의 숙원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특히 문 대표가 최근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이제 전장 사업입니다. 네. 전장은 지난해 회사 내에서 이제 반도체 기판 부분을 매출을 따돌리고 광학 솔루션 다음으로 큰 사업이 됐는데 LG 이노텍이 전장 사업을 시작한 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적자폭이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제 분기 흑자도 일부 달성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올해에는 이제 첫 연간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애플이 애플카 만든다고 했을 때 LG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껍데기만 씌우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장이라는 거는 전기차와 연관이 있긴 한데 전기차가 요즘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LG 이노텍도 전장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전방 산업이 안 좋으면 그 영향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전기차 어떤 수요가 성장하면 더 좋겠지만 네. 사실은 지금 첨단 자동차 시장,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도 요새 나오는 신차들 보면 각종 센서와 뭐 카메라도 여러 개 달고 이렇게 신차가 출고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첨단 자동차로 갈수록 어차피 우리의 기세는 지금 자동차 시장의 기세는 계속 첨단 자동차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고부가가치 부품들이 뭐 대거로 탑재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차 성장 속도가 좀 둔화하더라도 이런 내연기관에서도 첨단 자동차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LG 이노텍은 최근 전장 사업에서 좀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부품들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해 선보인 차량 조명 부품 넥슬라이드 M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제품이 뭐냐면 이제 주행등, 그러니까 주간 주행등이나 후미 등에 달수 있는 디자인 차량 조명 부품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그 제품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네. 조명과는 좀 다른데 우리가 헤드램프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요새 차들이 좀 조명으로 약간 디자인을 좀 멋있게 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활용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경쟁 부품, 그러니까 경쟁 부품 솔루션 대비해서 두께를 한 10분의 1 정도 줄이고 무게도 좀 줄인 게 특징입니다. 이게 제품이 아무리 멋있어도 무게가 많이 나가면 연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런 장점을 좀 부각시킨 게이 제품의 특징이고요. 좀 취재해 보니까 이미 이제 현대 차와 기아에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네. 또 완성차, 북미 등전 세계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이 진행돼서 전 세계에서 이 제품을 좀 탑재한 차량들이 벌써 한120 종 되는데 올해에는 한 50여 종을 더 추가로 할 거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글로벌 OEM들로부터 계속 사양 검토를 요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산 검토되는 뭐 모델만 해도 한 50건 이상의 이제 모델로 저희가 요청을 받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좀 이런 부품 선별에 굉장히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네. 해당 제품에 좀 유럽 공급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조명 부품 사업이 이 전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전체의 15% 정도에서 올해는 한 20% 정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내연기관 차도 이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조명 관련 부품 LG 이노텍 거 전장 부품이 좀 많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실은 LG 이노텍 하면 카메라 모듈 아닙니까? 근데 이 카메라 모듈이 꼭 핸드폰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자동차에도 이제는 카메라 모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전장 원래는 이제 카메라 자동차용 카메라가 LG 이노텍에서는 전장 부품에서는 매출이 집계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광학 솔루션을 좀 이관을 했습니다. 네. 현재 보조적인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앞으로 나올 완전 자율주행차까지 카메라가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 뭐한 6개 들어가던 게 이제 2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관측 때문이죠. LG 이노텍의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카메라 모듈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자동차까지 영역을 좀 확대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는 LG 이노텍의 히팅 카메라 모듈 작동 영상인데요. 네. 겨울에 눈이 내려서 이제 카메라를 좀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에 탑재된 히터가 이런 ADAS 카메라용 모듈에서 지금처럼 눈을 녹이는 그런 부품을 보이는 것이고요. 기존 제품 대비해서 이제 전력 소모량이나 어떤 과열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 모듈은 지금도 많은 업체에서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고 경쟁력도 낮다는 게 좀 특징인데 기존 카메라나 조명 모듈에 이제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이 부품사로서는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제품은 2027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또 LG 이노텍이 이제 전장 사업에 힘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증설도 이미 공식화한 상태고 내년에 이곳에서 뭐 카메라 모듈이나 전장 관련 부품들이 또 양산을 더 많이 확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고수익 전장 부품을 많이 판매해서 지금의 어떤 쏠려 있는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하겠다는 게 회사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거 하려면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 뭔가가 끼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히팅 같은 거에서 눈도 녹여주고 좀 더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첨단 부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LG 이노텍이 사실 주가가 31만 원가 있던 게 지금 20만 원 선에 와 있으니까 애플의 악재를 만나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사업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분들 훨씬 잘 아시겠지만 뭐 상저하고잖아요. 이게 네.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이 하반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신제품이 그때 전후해서 이제 부품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따라 딸려가는데 최근의 모습은 이제 애플의 어떤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이 좀 저하되고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관측 때문에 LG 이노텍도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애플의 회계연도 1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아이폰 판매량을 보면은 오히려 전체 판매량은 늘었는데 중국 판매량만큼 많이 저조했던 게 특징이었거든요. 다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그러니까 신규 기종에서 최상위 라인업이 있잖아요.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인데 이쪽에 주도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최상위 기종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애플이 이제 중국 부진 물량을 미국 과 북미와 유럽에서 좀 전략적으로 소화할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LG 이노텍의 주가는 이미 악재가 많이 반영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는 좀 저조하겠습니다만은 3분기를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좀 4분기로 물량이 밀리면서 많이 저조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이폰 16 같은 신제품이 올해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봐야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좀 노골적으로 아이폰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16도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좀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산업부의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